자, 무삭제 박사님,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오늘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시네요. 네, 어제 술을 한잔 했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수요일 저녁마다 약속이 요즘에 생겨서. 그 친구분들이나 네. 동료분들하고 약주 한잔 하시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다 뭐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제는 뭐 저기 대통령 욕하는 것도 좀 지쳐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자기도 먹고 살기 각자 도생이란 얘기가 이게 진짜 무슨 우리가 농담처럼 아니면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네.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답답하죠. 만나면 뭐 그러니까 이제 쓴 소주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소주값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주보다요. 술 많이 먹으면 술값이 더 나와요. 예. 특히 그래서 아마 조만간 소폭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 그러네. 왜냐하면 그냥 소주만 먹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오르는데 소맥을 하면 딱 기본적으로 두 병에 그러니까 맥주 두 병에 소주 한 병이니까 그럼 만 오천 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원 안주값이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못 그걸 먹죠. 열 번 하게 되면은 그게 10만 원. 아니 그건 이제 부자들 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쓴 소주 갖다 놓고 서로 한 잔 두 잔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생맥주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1차 하고 나면 뭐 조금만 그쵸. 시내 가면 이제는 5,500원, 6,000원 하니까 500이 강남은 더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월세 자체가 비싸니까 네.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500cc 두 잔씩만 먹어도 벌써 그냥 술값만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산할 때 되면 한두 명씩 이제 화장실도 가고 아니, 내가 담배도 피고 이제 문제는 계산할 때 오면 나 혼자 있어 신발끈을 묶으려면 뭐가 앉아 있을 때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져가지고 신발도 못 묶고 글쎄 말이에요 매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맨날 지금 혼자 남는 사람이 계산하고 나오는 거야 자리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죠 이제 빨리 그냥 너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빨리 가야 아, 되나 진짜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 나와 아니 근데 그 명예 당대표라는 건 뭐예요?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나요 전에? 아니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원래대로는 그냥 총재죠. 총재죠. 그 전두환, 노태우, 예. 그다음에 김영삼, 예. 김대중 요 여기까지는 이제 대통령이 총재직을 겸직을 예.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갖고 당의 권한도 가져서 당의 공천권을 가졌죠. 완벽히 실제로. 장악을 하는 예. 시스템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네. 이제 당정 분리라고 얘기하면서. 예. 사라졌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명예직은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 당헌 2장 제7조에 명예직은 가능하다. 근데 명예직이 가능하다고 명예대표를 시켜버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명예대표 말을 듣겠습니까? 명예대표 말을 듣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골적인 직할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의도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뭐 익명입니다만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당대표 얼굴로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이름 내걸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 그 얘기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돼.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2인자는 존재할 수 없어. 내 직할체제의 말을 듣는 사람 많이 당대표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안철수는 안 돼. 하물며 천하람은 더 안 돼. 왜냐 유준석 뭐 아바타라고 볼 테니까요. 네. 황교안은 뭐 안 될 거니까 뭐 빼놓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얘기는 노골적인 김기현 네. 지원 체제로 간 거다. 그러니까 명예대표라고 얘기하는 건 김기현은 명예대표를 받아 안았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개기지 않을 명백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김기현이 된다 한들. 네. 김기현이 공천권 행사하겠어요? 난 못한다고 봐. 아, 그러니까. 근데 김기현이 안 되면. 안 되면. 아. 나머지들은 공천권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부분적으로. 예. 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아, 하셔야 되는데요. 제 것도 있잖아요. 제 목도. 근데 그 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예 명예당 대표로 박아버리는구나.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근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의도는 선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안 돼. 직할 체제로 갈 거야. 그거 누가 제일 말을 잘 듣겠어? 김기현이야. 그러니까 당원들은 김기현 뽑으면 돼. 네. 한 번에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없이. 김종욱 박사님은 이제 북한 문제 원래 전공하셔서 박사학위 논문 쓰셨잖아요. 네. 요즘에
당정일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많이 듣던 것 같아요. 당국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사회주의는 당국과 시스템. 일당이 가장 상위에 있고 당, 국가 네. 아주 이론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체다, 뭐 유기체론, 뭐 그런 것까지 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정일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대통령은 전체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느 한쪽의 정당에 편향적인 맞습니다. 방식을 갖게 되면 맞습니다. 다른 쪽은 탄압받게 되는 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사회주의 싫어하는 게 국민의힘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급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이 구상한 모양들을 만들려고 하다가 제일 재밌었던 얘기가 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네. 감히 윤한연대를 얘기해? 대통령하고 일개 국회의원이 동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안철수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철수 보고 입담으로. 입담으로 하는 거. 말하지 마. 입담 쳐. 너 말하면 내가 다시 공격 들어갈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얘기한 경계 바운드리 안에서만 얘기해. 네. 더 나가면 너는 작살이야. 봤지? 이준석? 봤지? 나경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나온 게 이제 탄핵 얘기가 나왔죠. 탄핵 얘기가. 김기현이 한 거죠. 스스로 탄핵을 얘기한 건데. 걱정됐나 봐. 아니,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 네. 따라서 미래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당대표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히 준 거거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지만 안철수는 안 돼. 그러면 김기현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온 게 당정일체. 네. 당정일체는 대통령이 말을 잘 듣는 당대표를 둬서 모든 공천권을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윤핵관들이 행사할 거야. 네. 김기현도 마찬가지인데 너 말 안 들으면 너도 당대표직 못할 가능성 매우 높아.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사님, 그러니까 정당을, 집권 여당을 지배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네. 국회를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총선에서 쟤들이 그렇죠. 이겨서 그다음에 국회를 지배하겠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입법권과 그러니까 행정권 거지. 두 가지를 다 장악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마구 공격을 해서 당을 와해 분열시키고 만약에 이게 더 잘 나간다면 정계 개편을 통해서 완벽하게 직할 통치를 할 수 있는 뭐랄까요? 뭐 일종의 독재 같은 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과거 시대의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도 완전히 국회를 형의화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지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뭐 비리 부정 얘기하는데 결국 국회를 형의화시키려고 하는 술책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는 아주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을 말을 안 들으니까 쳐내고. 찍어내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도 꼴대를 완전히 옆으로 옮겨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네. 꼴대를 일로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다음에 좀 이게 뭐 줬더니 그냥 먹고 떨어질 줄 알았더니 나경원이 또 갑자기 깐죽깐죽거리니까 예. 너 잘 모르나 본데 축구 룰을 내가 얘기했잖아 넌 퇴장이야 조금 있으면 너 내가 레드카드 내기 전에 그냥 예. 옐로카드 받고 가만히 찌그러져 앉아있어? 그러니까 찌그러져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똘마니 같은 김기현 앞에 앉혀놓고 네. 그러니까 김기현은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과반을 못 넘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다 치워주고 우리 뭐죠 군대 축구처럼 네. 다 쓰러져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골을 못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아주 화가 나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내가 당대표 할 거야. 아유 새끼들 말이야 그냥 도대체 말이야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도대체 말이야. 네, 그래서 제때 명예 당대표는 그냥 아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을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직할 통치를 통해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소위 자기들의 검찰 권력을 전 사회로 확장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법과 정의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갤럽에 32%만 지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방식의 통치 방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계속 퇴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 이철규 이런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윤핵관들이 아니 국민이 부여한 권한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아, 윤핵관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소위 명예대표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완전히 전두환 씨의 예. 시대로 회귀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대회전이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게 국회 권력까지 쥐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뭐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그리고 조사 이런 것도 저는 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경이한 술책이다, 검찰을. 아니 상식적으로 야당 당대표를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한 달에 세 번을 불러드리고 네. 200 뭐 거의 80회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동안 피의 사실을 계속 공포하고 있고 네. 오죽하면 이제는 교정시설에서 면회한 내용 가지고 그걸 법무부에다가 수사라고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정성호원? 옆으로 쑥 뒤에 털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쓰레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알죠. 형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직무상 얻은 취득한 정보를 갖다가 알리게 되면 예. 그거는 형법에 의해서 아마 형법 제가 몇 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아, 5년 그렇지, 이하의 가격 정지를 하게 돼.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다가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매우 무도한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보수 언론은 특별 면회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 면회 아니에요. 그거 없어졌어요. 네. 장소 변경 접견이거든요. 일반인도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네, 근데 대신 이제 7, 8일 정도 이제 심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7, 8일 정도 심사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보수 패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특권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하는 건데 법무부한테 물어봐야지 왜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얘기하냐고. 지들이 만약에 국회의원들에게만 별도로 특이하게 해주면 그렇지. 제도를 일반으로 만들어놓고 특권은 니네들이 행사하는 거니까 법무부를 욕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보수론은 계속 특별면회, 특별면회. 어제도 특별면회. YTN이라든가 이런 방송은 다 특별면회로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참. 장소 접견 면회고요. 장소 일반인들이 변경, 예. 예, 장소 변경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네. 7, 8일 동안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다 적잖아요. 그 옆에서 그 까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했는지. 아, 그 공개해야죠.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했는지. 다 아는 건데 자기들만 딱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들고 일부만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졸렬해. 보면 기사에 정말. 제가 볼 때 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사들한테 당신들 뭐 하라고 공부했어. 전두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죽였지만 네. 이렇게까지 치사하기는 안 했던 것 같아. 아니, 전두환도 치사했어요. 치사했어요? 알았어. 아, 전두환을 옹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 예, 이것 때문에 전두환을. 비교 알았습니다. 예. 근데 네. 당정 일체론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태영호 의원이 생각나는데 네. 태영호 의원은 또 왜 우리 4.3 항쟁 사건을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죠.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대학에서 김일성이가 지시했다라는 걸 배웠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4.3 항쟁은 김일성이가 지시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태용호 의원은 저희 신영복 선생님 만세 외치셔야죠. 북한에서 배웠으면 신영복 선생님 20년을 갔다가 예. 복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쓰긴 했습니다. 나와서 나는 사상을 전향한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전향한 거 아니에요? 전향하고. 전향했죠. 열심히 살겠다 그래놓고서. 그러니까요. 왜 북한에서 배운 걸 갖고서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선거니까 저희 아주 극단적인 보수층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어서 네. 최고위원에 안착하려고 하는 거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의 품을 넓게 열어준 저희 민주대한민국의 정한 4.3 항쟁에 대한 합의까지 거스르려고 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대해서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요.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 망명 탈북을 했기 때문에 뭐라 공격하기 되게 애매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태를 보이시는 건 본인이 진짜 본인 말대로 목숨을 걸고 결행했다고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인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성하시고 고개 숙이셔야 되는데 절대 사과도 안 해. 절대 사과 안 해. 앞으로 민주수사 되세요.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었는지 북한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4.3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저분 아마 그 보수, 극우 보수들한테 쫓겨날 거리 아마. 아마 국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아마 시위하고 대모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광화문 사거리에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태원 너 이
내려와라고 얘기할 상황이에요. 아니 이거 북한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을 친미 괴뢰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렇죠. 뭐, 그거 얘기하면 돼. 강남에 가서 얘기해 선거 유세할 때. 어? 아 아직 선거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진짜 본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누리려고 했던 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통해서 최고위원 대신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최고위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발 1차 경고입니다. 자중하십시오. 2차,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2차 경고는 뭐가 되겠어요? 아, 싸워야죠 이제 그런 거는. 아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배운 역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에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여기 한국에 있어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그 4.3 항쟁을 더럽히고 억보유합니까? 예?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협박한다고 또 저쪽에서 아주 드라들을 하니까 예. 제가 볼 때. 아니 그 수많은 탈북인들이 있잖아요. 탈북인들 네네. 뭐 인터뷰하고 그러나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예, 그 탈북인들한테도 굉장히 이거는 돌을 던지는 행위야. 그럼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우리 사회에서 솔직히 우리 사회도 차별이 좀 있어요. 네. 탈북민들에 대한 예.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십니다만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기본 질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적어도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라고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데 그 공감대를 파괴하는 것을 소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분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절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우기고 있는 상황이면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종북이죠. 또 태영호 의원은 어느 순간 종북주의자가 돼버린 자기가 북한에서 배운 어?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는 네. 제 저 처갓집이 제주도 아, 예, 아.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4.3의 아픈 역사들의 관계가 다 있어요 지금도 이웃집이 있었고 다 있었지 예. 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조용히 저는 역사 4.3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서 수업을 못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할머님인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아주 아픈 역사를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저 북한 사회에서도 고위직 엘리트만 하고 오다 보니 제가 볼 때 권력의 단맛만 알고 있는 것 같다. 태용호란 사람이. 자 오히려 진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게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고 함께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지에 예.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권력의 단물만 쫓아다니면서 향유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여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뭘 최고위원을 하시려고 나오세요, 굳이. 방송 나올 때마다요. 수행원 두 명이 제가 알기로 아마 나라에서 해줬을 겁니다. 맞아요. 다 같이 대동하고 와요. 그런 분이 왜 최고위원을 하세요? 현장을 못 가잖아요.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그러시면 그냥 조용히 국회의원직 하시고 그리고 마시면 되는 거지. 또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 나온 이유는 공천 받으려고 저 나왔겠죠,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삭제 박사님, 김재욱 적장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별 말씀. 언제나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오래 못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이런 폭정을 오랫동안 놔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무삭제 박사님 보내드리고 우리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네,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